온 아침이에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한 더 보내봅시다. 핸드크림이에요. 작은 사이즈긴 한데 요런 게 진짜 들고 다니기 편해서 콜리즈 맨날 같은 스타일이 나오니까. 어! 초콜릿 어디 갔니? 대박. 이거 어디다가 말해야 돼? 오늘 오일은 초콜릿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고 왔던 오브유 마리올라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청귤인데 청귤이 제주도에서 딱 시즌에만 나오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서 더 좀 스페셜한 것 같아요. 따뜻하게 티도 매일 아침 마셔봅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곱게 다 이렇게 좀 슬라이스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마시기 편하게 한 두 스푼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에는 간단하게 따뜻하게 마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특히 청귤은 마약씨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따뜻하게 마시기 좋아요. 어쩜 이렇게 달지 않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산에서 이 청을 구입해온 이야기로 브이로그 마스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한국에서 만나요. 오브유 마리올라라는 일산에 위치한 카페에 왔어요. 여기는 수제청 전문 카페인데요. 제가 내일 미국 갑니다. 그래서 친구 선물을 구입하려고 잠시 들렸는데 다양한 수제청 종류가 많아가지고 어떤 거를 지금 저도 선택해야 될지 보고서 결정하려고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 차랑 뭐 샌드위치 이런 거 간단하게 먹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브유 마리올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마셔보고 LA로 들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직접 빵, 이 빵으로 구워줄 거예요. 수입을 해서 블렌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이런 메이플 시나몬 티도 있어요. 여기 메뉴판이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종류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하나 점심 겸 티랑 한번 마시고 가보려고. 추우니까 따뜻한 수제청차를 마시려고 선택했고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 패션후르츠, 자몽, 딸기, 라벤더 뭐 종류별로 굉장히 많죠. 여기서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배도라지?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도라지 하나 골랐어요. 어담띠. 지금 제가 좀 배가 고파서 파니니 종류, 저는 트러플 풍기 파니니가 맛있다고 들어서 요것도 하나 주문하고요. 개인적으로 포카치아 좋아해서 요걸로 담을게요. 오케이. 저는 요 차이로 골랐습니다. 시원하게 마세요. 메뉴가 돼서 이제 가질러 갈게요. 수제청은 친구한테 구입해서 제가 LA를 가져갈 건데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이거 주문해 봤어요. 날이 춥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마시고 얘는 축구해가지고 차에서 마시려고요. 제가 점심으로 선택한 샌드위치는 트러플 풍기 샌드위치예요. 트러플 오일과 세 가지 버섯이 들어가요. 양송이, 소승이, 새송이 버섯. 그래서 그 풍미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벌써 트러플 오일 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마늘빵을 주문했습니다. 갓 구워서 나와가지고 엄청 향이 좋아요. 대박. 여기 크림 소스가요 느끼하지 않고요 이 트러플 오일이 적당히 들어간 게 엄청 맛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버섯이 들어간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들어가서 쫀쫀한 버섯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요 마늘빵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와, 이 마늘바게트는 포카치아로 골랐거든요. 그래서 치아바타보다 치아바타빵보다 조금 더 바삭바삭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밀크티는 많이 달지 않고 차이 향이랑 초코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마시게 차이도 추천드려요. 이거 따뜻하게 데워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시원하게 집에 넣어서 밀크티 차갑게 마셔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달지 않고 적당히 단 게 되게 힘든 건데 여기가 딱 그래요. 적당히 달달해서 질리지 않고 오래도록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마셨던 수제청 중에는 여기가 진짜 최고네요. 맛있게 드세요. 다 먹고 수제청 두 가지 구입했어요. 청귤이랑 그 다음에 배모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요거 한 잔 또 따뜻하게 LA 가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우리 LA에서 만나요. 수제청 덕분에 되게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음료용으로 딱입니다. 청 어디서 구입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골고루 하나씩 주문해서 맛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완전 특대. 미국까지 들고 올 정도면 말 다한 거 아니에요? 엄청 맛있어 보이죠? 총과 함께 먹어봅시다.